안녕하세요. 우유 핸드메이드입니다. 오늘은 손 소독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갑자기 이렇게 손 소독제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겨울철 감기 예방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뿌려줄 손 소독제를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그 글이 이렇게 검색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블로그를 봤더니 우한폐렴 때문에 거의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직면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등원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공지사항이 오고 있더라고요.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만큼 조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를 저도 약간 몸소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손 소독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,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게 됐어요. 우선 손 소독제 재료는 약국 가시면은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. 지금 기사들 보니까 약국에서도 손 소독제나 소독용 에탄올 뭐 이런 게다 동이 났다고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만드실 때는 약국에 가셔서 정제수나 증류수 구입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에탄올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. 이두 가지만 있어도 손 소독제를 만드실 수 있고요.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.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항균 효과가 뛰어난 에센셜 오일이에요.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구급약으로 상비약으로 사용할 만큼 항균이나 이런 소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고요. 알코올의 20배 정도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 넣어줄 거고요. 없으신 분들은 정제수랑 에탄올만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. 우선 비율은 에탄올을 7, 정제수를 3의 비율로 넣어줄 건데요. 저도 에탄올이 100%인 게 소독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이 에탄올이 세균의 막을 뚫고 침투를 해서 그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근데 100%일 때보다 한 70%, 80%일 때가 그 세균의 보호막을 뚫고 침투를 하는데 가장 용이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은 83%로 희석된 소독용 에탄올 제품이 많고요. 보통 만드실 때는 70에서 80% 정도의 에탄올을 희석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소독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해요. 근데 순도가 뭐 100%짜리가 있고 뭐 90%짜리가 있으니까 그 양을 감안을 해서 섞어 주시면 됩니다. 우선 저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쓸 거라서 스프레이 용기 준비했고요. 집안에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만드실 분들은 분무기나 빈 스프레이 용기 준비하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티트리 에센셜 오일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. 정제수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계량만 하면 손 소독제가 완성이 돼요. 저는 미리 적어둔 소독제라고 라벨링을 해 주었고요. 작은 용기랑 큰 용기랑 해서 여러 개 만들어 두고 당분간은 이렇게 그 우한폐렴이 사그라질 때까지는
저도 아이들이나 저희나 외출 후에는 이렇게 꼬박꼬박 손 소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손 소독제 완성했는데요. 정말 만들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, 그 우한폐렴 바이러스나 이렇게 환자분들도 계신데 너무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3월달에 개학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다들 입학 잘하고 학교 개학했으면 좋겠습니다. 손소독제 만들기 완성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